안녕하세요. 몽몽제주의 후맘이에요. 오늘은 오름의 여왕 따라비오름에 다녀왔어요. 따라비오름은 억새의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을에 올라가기 좋은 오름 중에 하나예요. 따라비오름은 둘레길로 가는 방법과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멋진 억새를 보며 정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예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 계단길이 나오는데요. 이 계단들을 헉헉 거리며 올라갈 때쯤 잠시 뒤를 돌아보니 대박! 너무 멋진 풍경에 힘든 게 사라지더라고요. 힘내서 올라가기로 해요. 위로 올라가니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쌓은 돌탑도 있고 신기한 돌들도 볼 수 있었어요. 바람이 엄청 불어서 카메라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따라비오름은 남쪽, 저쪽, 북쪽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산책로가 있어서 각 곳마다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엄청난 가을바람을 맞으며 한 30분 정도 올라왔나봐요. 드디어 따라비오름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에 올라서니 오름 분화구도 보이고 멀리 다른 오름들도 보이네요.
만나는 가을 억새. 이번 가을에는 오름의 여왕 따라비 오름에 올라 이 억새 물결에 흠뻑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